Nice indeed. 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네.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요. 아, 원래 소리를 같이 지르기로 했잖아요. 네. 진짜 놀래가지고. 내가 소리 지른 거예요? 아니, 얘 얼굴 나오고 아, 먼저 했잖아요, 제가. 어. 네. 아까보다 이게 낫대요. 더 무섭게 좀. 근데 그 시비꾼 남궁광진 사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서운 걸 보면 잠깐 동안 체온이 내려가서 시원하다고 느낄 수는 있대요. 근데 다시 체온이 올라간대요. 오히려 소리 질러가지고 열량 폭발할 것 같은데. 혈압 올라서. 혈압 올라서.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시원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그 무서운 그 상황에만.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과학적 근거는 있네요. 아야. 그쵸? 이쪽 보지 마. 뭐? 아이. 네, 그렇습니다. 저 2부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2부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좀 읽어봤는데, 네. 와닿는 거 있었어요? 나는 다 와닿죠. 다 무서웠어요? 그, 몇 가지 말고는, 뭐, 그니까 아까 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읽었던 거였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와닿고. 그, 저 뭐야. 머리 감고 이런 거. 네. 그런 거에 하나 더. 생각난 게 여덟 번째 모서리 보면 안 된다는 얘기 알아요? 어느 여덟 번째? 방에 있으면 모서리가 여덟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네 개죠? 아니 모서리는 너 2D에 살아요? 모서리는 정육각형 모서리가 몇 개예요? 아 네, 아유, 아 여덟 개네요. 네, 주사위 모서리가 몇 개예요? 여덟 개잖아요. 그 여덟 번째 꼭지점. 네, 아, 모서리는 꼭지점. 선이라고. 네. 그리고 정육각형은 2D죠. 정육면체. 정육면체. 아유, 나 네. 시비꾼 됐네 나도. 그래요. 어차피 선비들의 방송이니까. 아이 그럼 에헴. 정확하게 해야죠. 여덟 번 마지막 꼭지점을 보면 안 된다. 왜, 그러니까 네. 왜요? 거기서 머리통이 지켜보고 있대요. 어, 저 그 비슷한 건 한 적 있어요. 뭐요? 이것도 군대에서인데 초병을 나갔어요. 네. 초소환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네. 초소환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통은. 기대고 졸아요. 네. 졸다가 눈 딱 떴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게 뭐 그 꼭지점이었거든요. 거기 사람 얼굴이 보였어요. 저. 그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것도 다시 없어요. 걔도 놀란 거죠. 아유, 내가 이겼네. 그 저거 있잖아요. 밤에 12시 넘어서 입에 식칼 물고 대야에 물 떠놓고 이렇게 보면 자기 미래 배우자의 얼굴이 보인다 뭐 이런. 안 보여요. 해봤어요? 아, 안 보이지. 보일 수가 없지. 없는데. 아, 아니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없는 거. 안 보이는 거. 과학적으로 없기 때문에 없는 건가? 아유 그렇죠. 아유 안 보여. 어쨌든 해보시면은 다 안 보일 거예요 님들도. 똑같아. 나랑 다를 바가 없어 이 양반들. 그 네. 거에 좀 나가서 네.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시카를 물고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보고 막 거기서 뭐 화장실에 거울을 보고 문을 잠가 놓으면 어두운 집안은 다 어둡게 하고 그러면은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남자가 인터넷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거지. 시카를 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받아 놓고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계속 기다려도 귀신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 뭐야. 그리고 이제 인터넷 모니터를 딱 껐는데 그리고 딱 모니터를 딱 끄고 옆에 침대에 딱 누웠는데 그때 위에서 귀신이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 모니터 때문에. 네. 빛을 안 끈 거야 모니터. 다른 거를 다 껐는데. IT 귀신이 아니었나. 아이 그러네. 아날로그 귀신인데. 아이 그 원래 불 켜면 수줍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불 끄고 이렇게. 오빠 불부터 꺼. 아이 그럼요. 아 이런 친구들.
그리고 아까도 침대 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을 끈 상태에서는 어떤 뭐 전우회 같은 게 생긴다면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 전우회 일단 해치고 봐야 돼요. 아 이상한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알아들었으면 선비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 있잖아요. 학교 귀신 중에 또 거꾸로 이제 떨어져서 죽은 콩콩이 귀신. 아 그거 있잖아요. 없네. 없네. 네. 없네. 하면서 이제 계속 머리를 이제 뛰어다니면서 알아요? 무슨 얘기지? 이제 보는 거예요. 문 열어보고. 근데 숨 멈추고 있다가 한 순간. 아이고! 근데 그게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네. 머리로 뛰고 있잖아요. 네. 목 근육이. 이야, 그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네. Come on, come on. 네. 정수리쯤에 굳은살이. 아유, 난리 나죠. 네. 발냄새도 머리에서. 신발은 머리에. 네. 네. 뭐, 그래요. 뭐, 아까 무슨 영화 얘기 있다고. 아, 네. 네. 영화가 공포 영화라고 저희는 딱 말하지만, 공포 영화 중에서도 좀 장르가 좀 나뉘어요. 그렇죠. 또 나눠보자면 또 되게 세심하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네. 어디 갔니?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스릴러.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는 공포영화 명작선.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 그 뭐 어차피 그 극장에서 보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집에서 밤에 혼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스피커로 들으면 안 돼요. 스피커로 들으면 귀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어폰으로? 헤드셋으로 이만한 걸로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그래야 도망갈 수가 없고 잡음이 안 들어와요. 영화 소리만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누가 어깨를 근데 네, 사람...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아까부터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저거 진짜 사람 칠 뻔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밥 먹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있다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헤드셋 끼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탁 하면 놀래가지고 이게 나가요 저는. 오...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큰일 나네요. 큰일 나네. 아, 반사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그걸 굴로. 아 그러네. 이야. 그 사람이 놀라서 못 피해요. 그죠. 못 피하죠. 어쨌든 그 공포 영화 명작설 한번. 일단은 스릴러 영화를 한번 다뤄보자면 뭐 나눠지나요? 호러, 네. 스릴러, 그리고 고어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공포. 주로 범죄죠? 네. 범죄, 그다음에 살인. 공포이긴 공포이지만 이제 범죄가 추가돼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1층에서 같이 타려고 그러다가 내가 닫힌 버튼 눌러서 여자가 안심하고 딱 있었는데 계단으로 졸라 뛰어와서 2층. 3층. 딱 누르고 너 여기서 내릴 줄 알았어. 이런 거. 그런 거. 스릴러. 그다음에 뭐죠? 호러. 호러가 저희가 말씀드린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의 공포 귀신 영화. 귀신 나오는. 귀신. 네. 그리고 고어. 이거는 인체 해부나 훼손. 심장, 거. 내장 네. 이런 거. 쇼. 소우. 딱 대표적으로 소우나 데스티네이션 같은 거 있죠. 근데 데스티네이션이 제가 고어 같고요. 네. 소우는 저는 스릴러랑 고어랑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소우가 스릴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체 훼손으로 가면서 그 막 철 그 철사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다가 그쪽으로 좀 가더라고요. 첫 그 뭐야 소우 전용관이 있는 거 알아요? 여기 그래요? 그래요? 우리 포디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수갑 채워주면 진짜 채워지고 목에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소우 최신작이었나? 거기서 이제 여기 네모난 박스에 물 막 차요. 근데 경찰이 쫓아가다가 이게 물이 막 차는데 살아남으려고 이제 볼펜 열어가지고 여기다 볼펜 꽂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옆에서 그게 때려주고 숨이 쉬어져요 그게? 기도 확보해서 여기 이걸요? 네 탁 해서. 근데 정확하게 잘 뚫어야겠죠? 아유 그 아저씨 많이 뚫어봤으니까 그렇게 잘했어요. 몇 명이나 뚫어봤... 아니 네? 네? 뭐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네. 보험물 아닌가. 영화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무거나 이게... 호러부터 한번 볼까요? 아 셔터. 셔터.
제가 진짜 무섭게 봤거든요. 이 태국 대만 영화인가 태국인가? 네,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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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죠. 네. 이거는 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귀신이. 근데 왜 많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그냥 쪼이는 맛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 저도 제 기억에는 따라올 때. 그건 차 자동차에서 이제 그 이거 따라오나 보려고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네. 네. 와, 아, 이거는 그... 근데 진짜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이거 게임도 나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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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게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소름 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위에서 쫓아올 때 사다리 꺾고 있는데 사다리 아 진짜 지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셔터 저도 이건 봤는데 네. 이것도 명작선이에요. 베스트 안에 들어요. 웬만한 공포영화는 저는 이렇게 밑밥을 깔잖아요. 분위기를 주잖아요. 네. 이제 곧 나온다. 이제 곧 나온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 이렇게 하고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귀를 막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봐요. 코도 내 막아요 근데. 코는 안 막아요 이러고. 이를 아, 그러고 이제 엄지손가락을 귀에 넣고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네. 눈은 그냥 감으면 되잖아요. 아이고. 아 그게 궁금해서 자꾸 뜨게 돼요. 아 저는 맞아. 제가 그 공포 영화 같은 리뷰만 본다 그랬잖아요. 네, 네. 스토리는 되게 보고 싶어 하는데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억지로 가리는데 그게 할머니 시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뒤돌아서 누워있는 시체인데 네. 괜찮으세요 하고 딱 돌렸는데 해골이에요. 제가 그걸 전혀 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나 대낮이고 그냥 사람도 있는 집에 가가지고 제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등을 딱 돌렸는데 해골이 나온 거야. 그때 학교에서 애들이 다 같이 봤거든요. 네. 갑자기 저 혼자 뒤에서 으아악 해서 대망신을 네. 그날 알겠습니다. 또 다음 영화 뭐 다음이요. 존 이것도 명작이죠. 네. 시리즈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또 포스터가 무섭다고 막 바꾸라 그랬다 그러지 않았나? 그런 적 있었어요. 네, 네. 그쵸. 이게 너무 저 애가 저 누구 이름 뭐였죠? 토시오. 네. 이게 아 네. 안드레 김이에요. 이불 속에 들어있는 애가 저 친구죠? 네. 그래서 맞아. 이불 속에 들어있는데 그 이불 속에 들어있는 얼굴을 앙드레 김으로 바꿔놓은 아~ 네, 짤이 있어요. 앙. 네. 이게 영화판이 그루지잖아요. 네, 그루지. 아, 그루지. 근데 그루지는 별로 그루지. 재미가 없었어요. 그루지도 재밌어요.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폐허된 그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찾는 그 내용 맞죠? 되게 다른가요? 전 주원을 못 보고 그루지만 봤어요. 다락방 들어가 찾는 거 아니야? 나는 그루즈를 안 네. 봐가지고 그때 든 생각이 독하다는 생각이 어? 죽을 때까지 쫓아오잖아요 네. 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쟤는 부적도 안 듣고 맞아 맞아 진짜 막 다 된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또 그렇죠. 친구들이 주원도 2가 있죠? 2도 있고 3도 있어요.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주원이 시리즈가 많아요. 왜냐면 엄청 대작이었기 때문에 저건 이건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니까 뭐 아이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링 같은 경우에는 뭐 우물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건 특별한 뭐 아이템은 없는데 되게 그리고 일본 이런 호러물은 약간 징그러워요. 고어랑은 좀 다르게 귀신도 막 각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 파핀이라고 하죠. 지금 착시나리 뭐 네. 그런 것도 보면은 되게 막 징그럽게 나와요. 저게 착시나리도 착시나리 맞나? 그 전화벨 전화 네네. 문자 오고 착시나리 맞죠? 네. 그거를 착시나리 그 장근석 나온 걸 봤어요. 아 한국 거? 아니, 일본 건데 장근석 나와가지고 일본어 못해가지고 벙어리 역할로 나온 거. 그랬나? 착시나리가 아닌가? 나왔었나? 무슨 쓰리인데?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굉장히 실망했죠. 베토벤 바이러스 아니에요? 아니죠. 똥덩어리 아니죠. 착시나리 파이널. 파이널. 벙어리 아, 나왔던 거 같은데. 장근석이 그 일본어로 할 줄 몰라서 벙어리로 나와요. 아 맞대요. 네. 더럽게 재미없어요. 착신, 그거 진짜. 근데 착시나리는 재밌었는데. 딴딴딴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유명했지. 저는 착시나리 안 봤어요. 그 벨소리는 유명하잖아요. 빰빰빰빰빰빰. 아 그게 그거예요? 딴딴딴딴딴딴. 네 여기서 해놨을 텐데. 아 그 파일도 있어요? 그 음악이 유명하죠. 네. 착시나리. 폰 그 뭐라 그래? 벨소리. 그렇구나. 또 한 거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엑소시스트? 아 안 나오나요?
준비하긴 했는데 저는 엑소시스트는 네. 개용은 되게 무섭게 어 저거지 네네 저거는 자 잘못 아, 라스트 엑소시즘 미러? 어 미러? 미러는 뭐죠? 거울 속의 봉인데 네. 저거 라스트 엑소시즘이 새로 초잖아. 나온 어. 네. 지금 사람이 2자로 써있네 새로 2자로. 나온 거야 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꺾어진 게 2구나 네. 네네 그림자까지 해서 오 2 네. 이거 말고 엑소시즘이 이번에 나온 거고 네. 이거 말고도 뭐 엑소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촬영한 사람이 전원 다 사망한 걸로도 유명하죠. 네, 그 정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죽었어요. 다 병 걸려서 죽고 뭐 저주를 받았다는. 그 주인공 여자애도 죽었고 한 명 살았는데 걔가 무슨 병에 걸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독 뭐 조명 다 죽었어요. 카메라까지 네. 다. 왜 죽었는지는 뭐 나이 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워낙 오래된 영화고 아니면 예. 병든 분들이 모여서 영화를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부. 네. 아 흑유교 봤구나. 흑유교를 너무 일찍 시작한 거지. 사탄의 인형은 스릴러인가? 사탄의 인형은 그것도 호러인가? 호러? 호러야 스릴러 판타지. 판타지 호러. 사탄의 인형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다이 막 진짜 막 심장 쫄깃쫄깃하면서 봤는데 고어? 개그 무대였는데 개그도 있죠. 개그 그러니까 나중엔 좀 개그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어요. 저 사탄의 인형 어렸을 때 되게 무섭게 봤는데. 그 뭐지 인형 가지고 하는 인형사였나? 네. 인형 주제로 한 영화. 네 맞아. 그게 사탄의 인형. 이 조그만 남자 인형인데 뭐 되게 못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사탄 인형 말고 일본 영화인가 우리나라 영화인가? 인형? 그거 아니에요? 티버? 할아버지가 네. 인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아니야? 로젠메이든? 그 피노키오 아니야? 아니구나? 아... 네, 아니고 다른 거 인형사라고 티버? 침 떴어 인형사가 너 아니야 너? 애니장인 프랑키 애니 설마 진짜 본인이 또 다른 거 그리고 네. 이제 다른 장르로 넘어갈까요? 다른 장르 스릴러 영화는 이제 공포이긴 공포일 때 범죄도 함께 추가된 경우고 네. 그리고 스릴러 영화는 반전이 많아요 반전 거짓 영화가 다 반전이 있어. 그 영화 뭐죠? 엄마가 아들 죽인 범인 찾아다니는데 석고상 안에 식칼 들어있던 거. 아 그거 뭐지? 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제목 생각이 안 나네. 아 난 전혀 모르겠음. 세븐데이즈. 아 맞아 세븐데이즈. 아 그것도 재밌는데. 세븐데이즈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세븐데이즈가 재밌는데 안 떴어요. 안 떴나? 세빈데이즈 집으로 석고상 안에 범인이 엄마였던 거지 아니에요 아닌가? 범인이 무슨 엄마야 하도 거예요? 오래돼서 이렇게 저희가 스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실 수 있게 네. 왜냐면 내용을 모르기 아, 때문에 스포를 할 수가 아니요, 없어 아니요 네 아니 엄마가 범인 무조건 아니에요 그 아니었나? 아니에요 엄마가 끝까지 찾아다녀요 남자가 범인이었나? 석고상이 범인이죠. 모르겠다. 아, 귀신 하드, 그 호러네 그거. 네 호러. 호러. 기억이 안 나는 게 호러예요. 아 그렇지. 개 무섭잖아요. 그리고 뭐 네. 친절한 금자씨. 그거는 올드보이. 이것도 근데 복수 시리즈 구생 맞추려고 스릴러, 한 거 아닌가? 스릴러 영화 그 약간 공포 쪽에 좀 낀대요. 그럴 거면 악마를 보았다에 더. 악마를 보았다는 고어가 아닐까? 스릴러 뭐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이나 그거 있잖아요. 그 여자 망치로 둔기로 때려 죽여가지고 588이는 제일 좋아하는데 자갈밭 그런데 588이 그거 야 무의식적으로 588이 나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588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버스 그 버스 자주 타시는 거 아니에요? 5882번 그 버스 종종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 이상하네 588이 버스 많이 타요?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아시는 거 아니에요? 17만 요금이 17만원인가? 아 위험해요 1700원 1700원 네. 언제든 탑승해본 적 없고요 488이 4885 아니에요? 4885 너네 아니지 그거 그 영화 뭐였죠? 제목이 갑자기 좀 그 영화 추격자요 추격자 그 추격자랑 케이블 TV 추격자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추격자 영화만 봤어요 다를 거예요 그럼 다른가? 영화랑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또 뭐 저 폼부스 제 인상적으로 봤던 게 폼부스가 진짜 유명했던 게 그 안에서만 찍었는데 그니까요 긴장감이 그 장면 딱 몇 개 없는데 거기서 그냥 그거에 폼부스의 시초는 큐브죠 아 폼부스의 시초는 큐브예요 세트장 하나로 찍은 것 같은 하나
하나의 뒤쪽 큐브는 CG. 그 옛날 영화인데 패닝룸 혹시 보셨어요? 패닝룸? 패닝룸? 패닝룸이 네. 저는 이제 영화를 본 게 주로 다 이제 OCN 그런 데서 봤거든요. 철진한 것 해주는 것만 다 봤는데 패닝룸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공포예요? 공포 나름 긴장 스릴러 스릴러죠 스릴러. 아 스릴러 아 스릴러지. 그리고 그거 아메리칸 사이코. 아 저는 슈퍼맨 그 배트맨 리즈 시죠. 배트맨 리즈 시죠. 네. 보면서 진짜 잘생겼다. 그 남자가 진짜 완벽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아메리칸 사이코의 제일 유명한 장면이 샤워 부스 안에 있는 실루엣만 보이는데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는 장면. 그게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게 뭔가 아이콘 같은 거예요. 아, 그 사이코. 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영화를 안 봤었어요. B급 영화인 줄 알고. 아. 되게 연출 자체가 되게 후지거든요. 근데 아, 아메리칸 사이코는 실제로 보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세련되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막 무슨 결벽증 있는 살인마의 네. 그런 내용이라서 되게 알프레드 히치콕의. 그리고 그 살인마가 노트에 적은 그 그림들 기억나세요? 안 나요. 잘려 있고 막 여자 막 토막 그런 거 막 그림으로 다 그렸잖아요. 계획 살인이었다는 거네. 그걸 이제 비서가 보면서 끝나잖아요. 끝날 때쯤에. 잘 모르겠어요. 걔가 걔가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비서가 있어요 걔가? 알프레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영화 얘기하고 있는 게 더 호러. 배트맨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 맞대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호러 또 생각나는 게 저기 채승차이도 나왔는데 알포인트. 그 마지막에 귀신이랑 싸우는 얘기. 그니까 알포인트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어? 그 우리나라 영화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화예요 알포인트가. 그걸 보고 또 다른 영화가 있어요. 그 군부대 안에서 한 명씩 한 명씩 귀신에 홀려서 죽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죽여요. 그게 알포인트. 그게 알포인트 아닐까? 그게 알포인트. 알포인트 다음에 나온 영화인데. 그게 아마 GP506. GP506. 그러니까 알포인트가 나오고 그게 그러니까 인기를 끄니까 군대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 군인 괴롭히지 마. 그걸 활용해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GP 간 것도 불쌍한데 여기서 죽어야 돼 또? GP506.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옛날 영화 중에서 아 또... 같은 감독이에요? 그럼 꿀 빨려고 한 번 더 했네. 네, 그러네. 알포인트 잘 팔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영화가 있었는데 바이러스였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라고 되게 옛날 영화인데 네. 어떤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싸그리 죽는 그 이상하게 약간 좀 변형돼가지고 캐리비안 해죠. 얼굴 막 문어로 변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 혹시 변하신 건가요? 지금 달빛, 네. 달빛 비친 거 아니에요? 아이. 네. 바이러스가 정말 좋은 영화예요. 재밌는 영화. 바이러스라는 제목이에요? 네. 아, 이름이 그래요? 바이러스요? 고스트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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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바이러스였어. 바이러스였어. 우리나라 영화인가요? 아니, 우리나라 영화 아니에요. 외국 영화예요. 오케이. 또 네. 다른 영화. 고어물? 고어물이에요? 네. 이제? 고어 영화는 이제 뭐 거진 다 18세 관람가죠. 어쩔 수 없이. 찌구 째구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인체부나 그런 것들. 근데 소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난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의도 자체가 제가 그 예의 없는 것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주인공이 누구지?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 누구죠? 주인공이요? 예의 네. 없는 것들. 예의 없는 것들에. 신하균이 나와서 살인 정보를 받는데 범죄자에 대한 살인 정보만 받는 거예요.